460만 제니 벌었어. 나 1000만 제니 넘게 있어. 완전 부자다. 아. 방금 전에 판 거 구하기 어려움요? 어, 방금 전에 판 거는 어떤 식이냐면요. 나중에 본서버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그니까, 뭐냐면, 내가 여기서 바소리를 잡아. 내 바소리를, 예를 들면은 700마리를 잡아야지 소환이 되는 구성이라고 쳐요. 그러면 뭐, 바소리를 한 200마리, 300마리 잡아. 그럼 이제 노란 글씨로 방송이 뜹니다. 그 필드에서. 뭐 바소리의 피해 뭐 원한이 울부짖습니다. 이거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. 바소리를 이제 한 500마리 잡아요. 그러면은 뭐 저 깊은 곳에서 원한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. 그렇게 뭐 600마리 잡아요? 그러면 뭐 가까이 왔습니다. 700마리 잡아요? 그러면은 이제 뭐 베르제 이름 뭐죠? 베르제 뭐뭔가요? 베르제 뭐뭐가 등장했습니다. 라고 해요. 그럼 이제 그게 등장한 거야. 그래야지 등장하는 애가 개야. 그럼 개가 떨구는 템이야. 근데 이게 잡기가 힘든 게 내가 700마리째 잡자마자 잡은 곳에서 리젠이 되면 모르겠는데 뭐 진료 위저드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서 랜덤으로 나와요. 맵 전체에서 랜덤으로.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어슬렁 어슬렁 보다가 방송 저거 뜨는 거 보니까 몇백 마리 잡혔네. 좀만 더 기다리다가 딴 사람이 700마리 잡았을 때 떴다 하고서 막 이렇게 테를 타가지고 자기는 700마리 열심히 잡은 사람은 얼굴 구경도 못하고 가만히 어슬렁어슬렁 된 사람이 쇽 하고 잡고서 하는 거야. 그럼 또 잡으면 잡혔다고 나오지 않나요? 안 잡혔다고 나오나? 그건 모르겠네. 그리고 에르제베트래. 에르제베트 뭐 카드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. 정말. 물론 그거를 모아야 그 재료들을 그렇게 구하기 힘든 재료, 방금 전에 제가 판 재료 있죠? 그거를 이제 엄청 많이 모아서 중단 능력치 붙은 중단 아이템으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정말 구하기 힘든 고가 템을 줄줄 하신 분들이 사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노가다를 하시려는 분들 또 노가다를 하긴 하지만 또 꼼수도 같이 쓰시는 분들 꼼수만 넘어 쓰는 분들 뭐 오토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재료가 이제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말이 많으니까 실제로 개발자 노트에서도 해명이 올라왔어요. 그렇게 이제 CCTV라고 했거든 예전에? 시체가 일부러 시체를 누워도 근데 본 서버에도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 생던에서 그쵸? 노비스를 죽여줬는 거야. 그래서 그 누비스 죽여놓으면은 뭐 방송은 볼 수 있잖아요. 아 몇 딱 이렇게 보고서 아 몇 마리 잡혔네? 나는 내 거 하고 있어. 몇 마리 잡혔네? 내 거 하고 있어. 몇 마리 잡혔네? 하고 리스하고 거기에 세워둔 캐릭터로 들어와가지고 슝슝 찾고서 잡고 특히나 이 누비스를 여러 개 틀은 틀어놓으면은 만약에 누비스 근처에 리젠이라도 되면은 위치까지 파악하나요? 뭐. 그래서 이번에 패치를 한 게 죽으면 방송이고 뭐고 안 보이게 새까맣게 화면을 바꿔버리는 게 이번 패치였고요.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방송을 안 하면 안 되냐 마지막 잡은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면 안 되냐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다 묵살이 되었습니다. 그라비티는 그게 컨셉이라서 안 된대요. 못 바꾼다고 개발자 노트에 자기네들이 컨셉이라고 써놨어요.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물론 게임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 사람이랑 나랑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거부터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불편한 점들은 뭐 게임 시스템이 그런 거니까 잘 적응해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기는 건 사실 태도가 좋진 않죠. 데미지 영님 추천 조언. 자 이제 이 아이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